뭐하려고? 이 오늘은 만두요. 만두 신제품 나와봐야 다 그게 그거 아니야? 얘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한 거야? 전에 얇은 피 나왔고 냉동 만두의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는데. 아, 됐고 TMI 좀 하지 마. 그래서 뭐야? 호밍스 바삭만두 고기랑 고추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각각 600g 7,980원. 그게 싼 거야 비싼 거야? 비빔대군 만두가 900g 6,500원이니까 요게 좀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게 이미 튀긴 거라 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만 싹 돌리면 된디야. 현대식품공학의 정수가. 아, 됐고 좀 쓸데없는 단어 넣지 마. 그게 다야? 고기 만두 피엔 대파랑 당근 넣고 고추 만두 피엔 청양고추랑 파슬리 넣었디야. 어떻게 먹어? 이 에어프라이어 190도 예열해가지고 10배에서 12분 돌리면 된디야. 전자레인지는 안 돼? 나도 얘 처음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한디야? 해봐. 그래, 뭐 해려면 해야지. 넌 거기 앉아서 다 해라. 이제 먹어봐. 맛은 어때? 고기부터. 바삭은 앤디 이거 거의 당면 만두요. 고추는? 응, 잘 있지. 그거 말고 고추만두 맛. 아, 매콤하니 당면이 많이 들어간 만두. 만두 피에 첨가된 게 느껴져? 그것까지 못 느끼지. 바싹 튀겼는데 어떻게 느껴? 전자레인지 돌린 건 어때? 야, 렌즈 돌리면 안 되겠다. 10분 돌리니까 다 타버리고 5분 돌리니까 맛이 없다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아, 나 얇은 피 만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.